대기가 건조해지는 가을, 겨울철에는 특히 화재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할 텐데요. 마포구청에서는 화재 상황에 대비해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훈련의 현실감을 높였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오전 마포구 종합청사에서 2023년 합동소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종합청사를 방문한 민원인 및 직원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종합청사 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피해봄으로써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연막탄과 소화기, 소화전 등 훈련에 필요한 기구들이 사전에 준비됐고 화재 경보가 울리고 승강기가 정지된 가운데 계단을 이용해 대피가 진행됐습니다. 마포구청장과 화재 진압반이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며 소방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